왔어. 자, 1타 1피. 오늘 대리손맛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라인 엄청 흐르네. 옆에 분들 뭐야 팟캐스팅에 지아 러브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첫 게스트에. 자, 첫 캐스팅에. 아, 기가 막힙니다. 장갑을 끼고 있어가지고 느낌을 잘 몰랐어요. 아, 첫 캐스팅에 하나 뽑고 시작합니다. 바람 때문에 채비는 지금 지그헤드 쓰고 있어요. 좋아. 아, 여기저기 막 나오네. 여기저기 막 쏟아져. 어, 왔어. 아, 강제 집행해야 돼. 두번째. 자, 네번째 캐스팅만에 두마리. 사이즈 좋습니다.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다 갖고 와도 돼요. 자, 텐션 오르니까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자, 세 마리째입니다. 본지면 입질인데, 선제 레저 바다낚시 치면 나와요. 어, 왔어. 아! 터졌어! 드롭봉 하려다가. 아! 아쉬워할 시간이 없어. 아쉬워할 시간이 없어. 왔어! 자, 1타 1피. 이거 그냥 수면 위로 들어버렸다. 수면 위로 들어버렸어. 자, 1타 1피. 웜을 좀 바꿔볼까? 웜을?
아니 내장도 빼줘. 왔어. 자, 5마리째. 5마리째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채비 하나로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8분의 3온스 지그헤드의 그라범. 아, 손맛은 좋은데, 여기가 릴링을 멈추면은 파고 들어가서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맛을 느끼기보다는 빨리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강제 집행. 자, 6마리. 확실히 2분의 1온스 던지니까 안정감이 있네. 10마리야, 11마리야. 이번에 사용할 웜입니다. 그냥 막 들어버리. 1타 1피. 릴은 17 엑센스입니다. 루어 때는 제가 이게 한 7년 전부터 쓰던 거거든요. 이게 반학스에서 나온 걸 거야 아마. 렉시마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한 5-6만원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떡스푼. 얘 떡 모양이라고 생각했다고 해가지고 떡스푼.
떠났어 떠났어. 트리플 우기라. 트리플 우기 이게 안 좋아. 잘 빠져 트리플 우기. 루어가 가능하고 찌낚시도 가능하고. 짬낚시 하는 거는 45,000원. 그게 5시간 반 동안 45,000원. 그리고 12시간 하는 거는 77,000원. 시설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먹거리 이렇게 다 준비돼 있고.